소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힌 것은 이 견딜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서구라파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농담을 골라느냐? 농담이 첫째, 이 사람의 처녀작 작품이에요. 처녀작. 그러니까 단편 소설은 썼지만은 장편 소설은 이게 처녀작이죠. 그런데 이 처녀작 속에는 작가의 모든 잠재 가능성이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처녀작이 그대로 대표작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담을 정독을 해보면 쿤데라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이 모두 다 거기 응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쿤데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정독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는 세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목들이 전부 다 정말 진실에 차 있어요. 발자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소설이라고 하는 장대한 허위는 세목의 진실에 의해서 성립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것이 하더라도 세목의 진실이, 이렇게 세목의 진실이 정말 그렇듯한 게 많으면은 그것이 이제 커다란 허위, 허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농담에는 세목의 진실이 아주 풍성하다, 그래서 이제 고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 같은 얘기지만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이 저만큼 살아있어요. 후기 작품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소설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죠. 그러한 전통적인 소설의 미덕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타치를 갖다가 가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많이 읽힌 거죠. 그 세 번째로는 역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건은 전체주의의 등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을 정면으로 그렸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갖다가 고른 것이다, 그런 얘기죠. 물론 전체주의에 대해서 미리 올더스 혹슬이나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이 공상적으로 유토피아를 역전시켜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을 그렸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반유토피아의 공상 속의 얘기고 실제 성립된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 삶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것을 보여준 것은 이 농담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작품을 고른 거죠. 이 농담이라는 작품의 구성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모두 7부로 구성되어 있는 농담은 네 작중인물의 서로 얽혀있는 독백 모음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루드빅, 그의 친구인 야로슬라프, 코스트카, 그리고 학생 시절 주인공의 전락의 큰 몫이란 인물의 아내인 헬레나가 각각 화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루드빅이 1부, 3부, 5부를 담당하고 헬레나가 2부, 야로슬라브가 4부, 코스카가 6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부는 루드빅, 야로슬라브, 헬레나가 번갈아 나와 화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인칭 화자나 3인칭 주인공으로 일관하는 소설과는 달리 하나의 사건이나 경험이 여러 시점에서 소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시점의 이전을 수반하는 그러한 복합적 시점은 야심적 시점 소설에서처럼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법이 없고 독자는 자연스럽게 작중인물의 심리와 경험을 따라가면서 서사 흐름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전통적 방법에 대한 부분적인 충실이 이 작품의 가동성을 높이고 독자에게 직접성의 충격을 친화적으로 안겨주게 되는데
그 점은 재독해 보면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게 저기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야심적으로 하면은 독자들이 혼란을 일으키는데 쿤데라의 경우엔 이걸 잘 조정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절충을 해가지고 독자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돋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욕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재구성을 해야지 그냥 작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한번 읽어봐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 세번 읽어봐야지 그전엔 무심하게 그냥 남겼던 부분도 아,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대개 걸작이라고 한 것은 그렇죠. 제독 삼도 하면 그때에서 이제 비로소 아, 이게 이런 것이었다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건 뭐, 위디푸스 같은 작품 같은 것도 그 아주 추리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만은 두 번, 세번 읽어보면 점점 더 분명해지죠. 나보코프라고 하는 작가가 모든 소설은 사실 읽는 것이 아니라 재독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냥 스토리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두 번, 세번 읽어봐야지 비로소 작품이 이해가 된다. 따라서 소설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독이다. 그런 말 했는데 정말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도 재독 삼독을 해야지 그전에는 무심하게 넘겼던 대목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죠. 농담과 웃음이 없는 세상이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음으로 농담을 한 사람, 말에서 웃음을 마련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조지 슈타인은 구약에 농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순수한 말놀이 재치는 비유적 근자에 생긴 전복적 발전이 아닐까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농담이나 웃음에는 전복적 요소가 있습니다. 웃음이 부조화 인지의 반응이라고 할때 유일신이나 단일한 이념 체계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웃음은 유일 권위에 대한 암묵적 조롱이나 비판이라는 국면을 갖게 마련입니다. 또 진지함에 반대라는 점에서 웃음이나 농담은 권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이나 온다라고 적은 보도에 이르는 동시에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지 못한 인간은 웃음으로 깨물고 뱀의 표리부동함을 갖지 못한 인간은 눈물로 유혹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농담 이렇게 권위를 부정하며 내장된 공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일신의 세계, 유일체제, 유일사상의 체계, 이런 체계에서는 농담이나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죠. 되게. 또 잠재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웃음이나 농담이라고 해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쿤데레라고 하는 작가는 전체주의 사회의 어둠을 집약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드러낸 것이다.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농담이라는 표제는 농담조차 허용되지 않은 전체주의 사회의 어둠을 함의하기도 하지만 결코 단성적인 것이 아니다. 유혹에는 성공하나 복수에는 실패하는 헤레나와의 정사를 두고 루드빅은 자기가 우스개감이 되어 있다면서 그게 하나의 농담이라고 말한다. 루치에와의 격렬했던 사랑도 결국은 시시한 농담이라는 생각이 시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농담은 다성적이고 모호하고 그래서 매혹적이다. 그런 얘기죠. 이 농담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은 사실은 사랑의 현상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격렬하면서 동시에 순수하고 동시에 이게 맺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랑의 이모저모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매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요. 루체를 알고서부터 자기의 과거의 학생운동 할 적의 열렬히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생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운동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매혹시키고 심지어 현혹시키는 것은 역사의 수레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 실제 이건 고스로군 이었다. 우리가 경험했던 도치는 흔히 권력의 도치라는 도치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약간의 성원이로 나는 보다 순한 말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역사에 홀렸다. 그 등에 올라탔고 우리 엉덩이 밑에서 그것을 느꼈다는 생각에 취했다. 대개의 경우 결과적으로 추악한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사는 무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특히 우리들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상주의적인 환상이 있었다. 즉 사람이 모든 사람이 역사의 바깥에 있지 않고 역사의 발끝발에 있지도 않으면서 역사를 창조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인간적 시대를 연다는 환상이었다. 이 공산주의 혁명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는 역사의 밑에 있지도 않고 바깥에 있지 않고 역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정말로 사람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사회로 역사를 이끈다. 이런 환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루치를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기도 해요. 작가에게 따르면 그녀는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역사 아래서 살고 있었으며 역사에 대한 갈증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초원을 갖다 발견했다. 이 사랑의 이제 의미로 이 당시에는 루드비 받아들인 거죠. 근데다가 키치란 말을 많이 해요. 키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키치를 갖다가 혐오하고 키치를 거부하죠. 이 키치라고 하는 것은 불란소 말로 무슨 저 허들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워낙 무로호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그 비엔나의 일종의 그 비속어인데 뭐냐 하면은 뭐 거짓된 태도, 아니한 태도, 아니한 것, 또 낭만주의와 관계에 있는 감상주의 이런 것을 전부 다 키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의 경우에 이 루디빅과 루치엘 갖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합을 시키면 그 정말 키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현실의 논리에 충실하게 현실에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것이다 해서 끝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루드비라고 하는 사람은 루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애인으로서 마음속으로 복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서로 피상한의 희생자이면서 피상한의 이해를 못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되는데 하면서 그녀의 사실은 진심은 이노선스였다. 저 무죄함이었다. 순수함이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정신적으로 자기 애인을 복원을 시켜주는 거죠. 애인으로. 그러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인위적으로 두 사람이 다시 뭐 맺어진다든가 도망가서 산다든가 하면 이야말로 이건 키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인용을 좀 했습니다. 젊음은 끔찍하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히랍 비극 배우의 장호에 다양한 무대 의상 차림을 하고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광적으로 신부하고 암희한 대사를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무대이다. 그리고 역사 또한 끔찍하다. 너무도 자주 미숙한 이들의 운동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젊은 네로, 젊은 나폴레옹, 쉽게 흥분하는 아이들 집단의 운동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흉내내는 격정이나 단순화된 거칠의 포즈는 훈련이 변형되어 현실에서 파국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건 제가 이 규절을 꼭 인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인용을 해봤는데 여기서의 사생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쿤데라의 메시지다. 쿤데라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쓴 것은. 루드비라고 하는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오가는 사색이나 성찰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의 하나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사색 내용을 그대로 작자의 메시지다, 선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농담 같은 작품을 갖다가 제대로 수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것을 갖다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역사에도 희극적인 면이 있는 거죠. 코믹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라는 게 나치스의 등장 같은 게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볼 때 하나의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만이 쿤데라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루드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색 그런 것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작품을 갖다가 수행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